네, 안녕하세요. 펌프레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 프로젝트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이제 마이크로 포커스라는 회사하고 펌 프로젝트하고 파트너십이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판매하는 총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여러 유료 도구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큐어 코딩으로 알려져 있는 포티파이, 그 다음에 여러 취약점 진단 도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더욱더 빠르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티파이를 이용을 해서 지금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트너십을 맺으면은 이 포티파이라는 도구, 유료 도구를요, 어느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이해킹 실무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그런 보안 담당자를 할 때도요, 이 포티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시큐어 코딩 진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되는 과정 후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포티파이 화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포티파이를 이용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시큐어 코딩 한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면에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미리 분석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해킹 그 블랙박스 형태의 어떤 웹해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블랙박스 접근의 그런 웹해킹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추측을 하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실제 공격이 가해지는지, 요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저희가 모이해킹이라고 한다면요,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직접 보면서 그 안에서 소스코드에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SQL 인젝션,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위협들을 미리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해킹을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권 등 중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시큐어 코딩을 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좀 더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은 한번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큐어 코딩 이게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에서도 많이 오랫동안 정말 거의 저도 이제 제가 포티파이를 경험을 했을 때가 실무 한 2년 차, 그러니까 한 2008년도 정도부터 제가 아마 요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티파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으면서 이제 담당자들한테,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부분이 이제 코딩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런 코딩들을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오픈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바 코드 안에 이렇게 exec라는 get runtime exec라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혹시 이게 접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코딩이 접근했을 때 내부 시스템의 명령어들을 외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커맨드 인젝션, OS 커맨드 인젝션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명칭을 하는데, 이런 취약점들을 이제 소스코드 때에서 찾아낸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대응 방안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나 이제 보안 담당자한테 이런 결과물들을 주고 실제 이것들이 보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데, 이런 가이드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좋죠. 관련된 가이드니까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이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버전에서는 한국어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들도 한국어로 이렇게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하냐, 어디서부터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요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다이어그램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이런 것들로, 이거는 이제 다이어그램에 제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제 추적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무료 도구하고 유료 도구의 그런 큰 장점인데,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그렇게 한 페이지 내에서만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그 소스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추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바로 유료도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기획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포티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파트너십 맺으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영상들이 많이 없거든요. 교육 영상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보안 프로젝트가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실무에서 직접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런 여러 그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